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은 신묘막심하게 지어졌다고 성령은 말했어요. 내가 나인데도 나를 모르고 사는 게 나예요. 참 얼마나 모르느냐. 어떤 사람은 지옥 가서 죽을 만큼 모르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만큼 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본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용어 굉장히 충격적인 내가 하나님이 계신 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하나님이 누구시냐? 조물주요, 창조자요.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인 분이 내 안에 와 계신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실 조건이 전혀 없는데 이런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내 안에 와 계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고 성전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고 죄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고 악과 선이 함께 할 수 없고 거룩함과 더러움이 함께 할 수 없고 사랑함과 미움과 살인함이 함께 할 수 없고 신령함과 무지함이 함께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죄인이요 악하지요 더럽지요 정욕적이지요 그리고 참으로 우상 숭배자들이죠. 아무리 봐도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함께 하신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거룩함을 상실하면 내가 멸할 것이다. 이게 참 두렵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는 데는 예수께서 피 쏟으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 피로 소멸될 때 드디어 거룩하게 되는데
그 거룩한 작업을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웅장한 사건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인간의 이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작업이신데 왜 그런 일을 하시고 내 안에 우리가 그분을 환영할 만한 모실 만한 자격이 있나 그럴 만한 또 거룩함이 유지할 능력이 있나 그런데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참 감당이 안 되는 일이요 그런데 한번 물읍시다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신 분만 크게 아멘합시다 근데 이분은 거역해서 거역한 죄로 더러워지면 내가 너희를 멸한다 그랬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엄청나게 그분이 어려우고 그분 앞에 언어가 조심되고 생각이 조심되고 행동이 조심되고 바삭하다 다 그분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시고도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취급을 안 한다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육체가 끝나는 그날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네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니 정욕적으로 학대했니 나도 너를 무시하고 나도 너를 영원히 학대하리라 할 때 우리 영혼의 신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해 보셨습니까? 응? 판단해 보셨냐? 응?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거든요. 행한 대로 갚는다. 근데 사람들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모신 것조차도 인정을 하니 아니 내 안에 계신데 인정도 안 한다 이래놓고 무슨 일이 생기면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야 내가 네 안에 있어 어디다 대고 아니 어디다 대고 도와달라고 그러냐 내가 네 안에 있다니까 내 안에 계신 것조차 기도할 때까지 인정을 안 해요. 저쪽에 이면당하고 부시당해. 그러러 오셨나? 응? 그러러 오셨느냐? 응?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거역하거나 해방하는 자는 절대로 사함받을 가망성은 터럭만큼도 없다. 왜냐 예수님은 욕을 해도 때려도 찔러도 이단이라고 해도 귀신 들렸다고 해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 그 죄가 흘리신 피 앞에 회개될 때 그 피가 순간에 무효시켜버려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거역하거나 해방하면 사함이 없다. 오는 세대가 또 와도 사함이 없다. 아주 이건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오셨는데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은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모시고 계신 것조차 인정은 아니에요. 언행심사를 지 맘대로요. 이분이 누군데 전 담고 피로값 주고 사서 자기 집에 왔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샀으니 내 집이다. 내가 샀으니 내 집이다. 그런데 내 집에 왔는데 왜 주인을 인정하냐? 응? 왜 주인을 인정하지 않느냐? 주인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분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며 그분 마음대로 쓰시라고 할 때는 성령의 감동도 감화가 쓰기 위해서 막 기도해라 전도해라 막 간섭이 심은 돼요. 그리고 그분 마음대로 나를 쓰시는데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피로값 주고 사서 자기 것을 자기 맘대로 사용하러 왔는데 사용당하기는 커녕 값 주고 산 주인을 무시해버린다. 인정도 않는다. 이 엄청난 이건 무지한 이 죄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어떻게 피할 것이냐?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들을 거의 보면 분명히 성경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언증정 나으리라 하시더라. 새 방언을 말하더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함께 써 나를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아서 구원하는데 모든 만민에게 복음 전받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데 나를 사용해?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피로값 주고 사서 자기 집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우리가 성령은 받았다면서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분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거절하고 거부하고 육신의 요구에 매서 육신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절인다. 그래서 성령 모신 자는 성령이 쓰실 때
성령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분명히 실수가 없는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안 나타나? 그럼 그분을 그만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그 죄과로 지어겠느냐. 금요일날 말했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느니라. 응? 그랬어요. 근데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나를 반대로 사용할 권한이 있어? 왜? 우리가 죄를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짓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아니에서 마귀 소속인데 죄값은 사망이니까 내가 사망해서 지옥 가야 할 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주고 값주고 나를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확실히 인치기 위해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너는 내 거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어. 그런데 왜 성령님 마음대로 사용이 안 되나? 왜 사용이 안 되나? 성령님에 대한 권리 불인정. 이거는 난 법적으로는 법을 잘 모르겠는데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지. 아름아, 사법연수원에서도 요새 지금 법 배우지. 아, 법 배운대요. 물어볼게. 내가 값주고 이제 이리 와봐 혜리. 우리 혜리를 내가 300원 주고 샀다. 300원 주고 샀는데 그래서 저도 300원 주고 내가 산 걸 인정하고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전도도 시키고 내 마음대로 충성도 시키고 기도도 시키고 섬기는 것도 시키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그러대. 내가 샀는데 내 말을 안 들으면 근데 소유권이 박탈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소유권이 박탈될 때 법적인 어떤 처벌이 있냐? 아직 모르겠지. 육법전서를 읽어봐. 모르겠다 이 말이야. 이거는 산 사람의 권리 침해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럼 300원 내놔라 이 말이야. 300원 내놔. 에이 300원 주고 난 자유한다. 바꿔 말하자.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주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 살 우리를 피로값 주고 샀어. 그분은 마음대로인데 안 써줘. 그러면 인정을 안 해. 그럼 피값 내놔라. 그럼 다시 지옥 가야 되잖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에게 사용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 아니 무슨 백이 또 있어? 무슨 백이 또 있냐고. 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인자를 고역하는 사함이 있다. 그러나 성령을 고역하면 사함 없어?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사함 있어?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 없어? 아니 피로 사신 분이 분명히 피로값 주고 산 다음에 성령께 맡겨져서 성령이 쓰시는 일에 반대하거나 범죄하는 이지만은 이제 다시 흘릴 피가 없어. 이것으로 끝이야. 근데 우리가 왜 겁도 없이 성령님 내 안에 모셨으면 구분시키면 대로 할 생각을 안 하고 성령 받을 때만 좋다고 기뻐하고 막 이러고 야 기도해라. 아이 피곤하고 힘들어 오늘 자고 내일 거요. 야 전도해라. 아 참 전도는 무슨 놈 전도 이제 바쁜데 지금
야, 교회가 가라. 아, 오늘 테레비 용의 눈물을 봐야 되는데 말이 많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인 줄 알아도 성령의 감동. 근데 성령님은 절대 억압하지 아니요. 억압하지 아니요. 여러분에게 의향을 시켜. 안 오면 거절당해. 안 오면 거절당한다니까. 거절당한 다음에 사함이 없는 죄값으로 심판할 때는 그 최후에 닥치는 죄값은 내가 감당해야 안 된다. 응? 성령을 해방하고 허욕한 죄는 예수의 피가 소용없다. 응? 안 된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세요. 자신이.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성령 거역과 해방. 굉장히 두려워.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75%가 미자립교회. 이 미자립교회란 말을 세상으로 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먹고 살 돈이 없을 만큼 아주 가난한 교회. 그런 걸 육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자기 혼자 힘쓰고 애쓰고 돌이켜. 성령이 나를 힘쓰고 애쓰고 써주는데 힘쓰고 애쓰고 사용당하면 좋은데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 수단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내가 누군데? 나 하나도 내가 모르고 나 하나도 내가 못해봐. 혓바닥 하나를 제대로 훈련 못 시킨다. 내가 얼마나 방종자라는 사실을 제가 목회하기 전에 삼각산에서 기도하면서 환하게 나를 봤는데 끔찍스러워. 정말로 이런 건방지고 방종뛰고 겁도 없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육신이 죄값으로 지옥을 가냐.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가면 그만이니까 제 욕구 충족만 하다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실권이 내 안에 성령님께 있어야 된다. 근데 성령님이 값 주고 샀으면 실권이 있어야 당연한데 실권을 상실한다. 상실하고 무시해버리고 실권을 육신의 정욕이 갖고 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성령 받은 자로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참 무섭지. 그런데 왜 두려운 줄 모른가. 우리가 신앙생활의 큰 기본적 잘못이 이건 어지간한 잘못이 아니라 사형선거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무시해. 따라합시다. 감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라. 답이 왔어. 거기까지가 감화요. 이제는 살라는 대로 살아. 감동. 아멘 합시다. 그래서 감화하거든 즉시 감동돼야 한다. 근데 감화는 오는데 감동을 안 해. 그럼 무시하는 거지. 이렇게 무시하고도 내가 교회 와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주일날 종 땅 치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 근데 바뀌었잖아요. 지금 예수 결박 푸셨다고. 한번 해봅시다. 진심으로요. 사신 교회를 성령이 치신다. 네. 성령에 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성령님 모시고도 성령님 마음을 알기나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앞에 내 목숨도 재산도 시간도 그가 나를 값주고 샀으니 내 소유권이 없고 다 성령의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잘 보자. 응?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이 충만했다. 응? 이 말은 성령이 충만했단 말은 성령이 100% 자기 마음대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사용할 만한 권리를 권세를 충분히 가졌고 예수가 피로값 주고 사서 성령이 자유하게 그를 사용할 만한 그런 성령의 의탁하고 성령에게 다 사용당할 성령이 자유하게 돼 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전답 싹 팔아 네! 고용 못해요. 이건 고역을 못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고역하면 사함받지 못하지 그래서 고역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고역을 못해요. 성령이 충만한 감동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고역이 안 될 만큼 인격적으로 충만해야 된다. 응? 육신이 안 돼가 아니라 육신은 안 돼 할 수 없도록 이미 결박을 당해버렸다. 성령이 결박을 당해버렸다. 그래서 육신의 세상을 세계를 성령이 자유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져버렸다. 피로값 주고 샀어. 전답을 싹 팔아서 내주셨다. 야, 이거 다 바치면 내일부터 당장에 뭐 먹고 살지? 육신의 요구가 응? 현실 문제를 걸고 넘어져. 걸고 넘어져. 맞아. 지혜롭게 살아야 돼. 응? 우리는 지혜도 마귀가 사단이 주는 지혜는 육신을 위하야. 성령이 주는 지혜는 내 영혼을 위하야. 이거 판단이 딱 나와야 돼. 분명하게 판단이 나와야 돼. 그런데
육신이 주는 지혜를 받아들여 사단이 주는 지혜를 받 땅값 얼마를 딱 감춰놓고 사도 앞에 가. 가 달랑달랑 들고 가. 얼마나 지혜로운 일을 내일 당장이 모을 게 없는데? 아니 성령도 풍수가 없지. 전답을 다 팔아놨지만 당장이 내버도 어떻게 살아라 오르는 거요? 풍수가 없지. 육신이 볼 때 성령은 풍수 없고 성령이 볼 때 육신은 풍수. 둘이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지. 이게 육신은 성령에게 대적함은 내 영혼이 사함받지 못하는 죽음이 오니까 육신은 성령에게 결박당할 만큼 충만해야 된다. 땅값을 감추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 베드로 사도여 무슨 일이냐? 전답을 파는 거 가져왔나이다.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대로입니다. 야 임마 이게 다냐? 예, 다이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응? 기회를 줬는데 내가 다냐고 물을 때 기회가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다냐? 아닙니다. 기회를 줬잖아. 근데 다입니다라고 기회를 놓쳐?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버섯 숨으로 숨었나이다. 야 임마, 내가 너에게 버섯 숨을 구하라 말하더냐? 어찌하여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고 묻는 거야 지금? 응? 기회요 기회.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놓치느냐?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거야. 여러분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바로 기회로 알아야 된다. 기회. 응? 나 여자에게 또 물어. 여자야, 네가 어째 손악과를 먹었니? 뱀이 먹으라 해서 막 기회 또 놓쳐. 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응? 아나니아야, 이게 다냐?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다 받치라겠는데 제가 땅값 말발을 감춰서 내부터 먹을 감췄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기회를 놓치는 거야 기회를. 다냐? 다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니 피로 나를 샀으면 나는 내 소유는 모두 주님 성령의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감동할 때 불순종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네가 어째 사단이 가득하여 자기는 사단이 내일 당장에 먹고 살 것 없는 쓸 것 없는 그래서 당장에 내일 얼마 감추고 쓰는 것이 굉장히 육신적으로 지혜로운 일이었었는데 바로 그 지혜는 사단의 지혜였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의 지혜, 육신의 요구의 지혜가 내게서 나오거든 아인 사단이 주는 지혜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들이 아니 신앙생활 좀 지혜롭게 하지. 지혜롭게.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막무가내기로 하느냐? 인간이 볼 때 그래. 야 어떻게 전답을 다 팔아서 바치냐? 지혜롭게 하지. 바로 그거예요. 이 지혜는 사단이 주는 기회. 네가 어째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는 순간에 모두를 저도 죽고 영혼이 딱 떠나버렸대. 이만큼 성령을 사단에 의해서 고역될 때 성령은 절대 나는 무시당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거역 당할 때 네가 거역하지만 난 용서는 못해. 절대 못한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네가 영원히 져야 한다. 이거요. 참 두렵죠. 내가 누구냐? 피로 사신 그의 것이라니까. 피로 사신 성령의 것이라니까. 그러므로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으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 우리가 얼마짜리냐 이 말이에요. 얼마짜리인데 썩을 정욕대로 사느냐. 누가 지옥에. 피로값 주고 샀으면 내가 얼마짜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짜리냐. 얼마짜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딱 주고 바꾸고 샀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방불할 만한 값이라 이 말입니다. 네. 이 엄청난 값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썩을 것과 대등하게 취급한다면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얼마짜리냐니까. 얼마짜리인데 함부로. 이건 안 되는 일이지. 예. 제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어요. 오늘 낮에도 말했나? 어저께도 말했나? 저 부흥에 가서 이제 집회하려면 강사 소개를 그렇게 합니다. 이분은 소개할 것도 없는 분입니다. 맞아, 소개할래? 소개할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력서가 없으니까 소개할 게 없어. 그래서 어디나 내 이력서는 뭐냐? 연세중앙교 담임 목사 윤석전. 그거요. 근데 제 이력서는 그겁니다. 아, 이분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아주 영적인 거성이래. 내가 속으로 잘못 봤어. 잘못 봤어. 나는 아주 정육의 사람으로서 충만한 사람.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까닭이 뭐냐? 그나마 성령을 모시고 피로 사신 그분을 인정해 가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육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게 없어서 피로 사신 성령의 권리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여러분은 그런 기도 하기나요?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놈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단 말이야. 왜 안 되냐? 먼저 네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네. 모든 것에 도하시리라. 네. 이랬어요. 곧 주기도문 강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가 제 2권체 이제 출간됩니다. 제가 마지막 전부다 수종을 교종을 제가 마쳤어요. 자 보세요. 거기 기도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기 아들 딸 잘 되는 거 있나? 사업 부자 되는 거 잘 되는 거 있나? 여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나라 임하옵시며. 아 여기 나라 임하옵시며. 여기 뭐 여기 구멍가게 사는 거 있나? 여기 있어? 여기 팔자고치는. 아 이번에 사업을 했으니 이번에 잘되게 하시고 이번에 오도를 넣으니 따게 하시고 이런 거 있어? 응? 없잖아. 여기 나라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세상에 뭘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달라는데 이 정도는 달라고 하라 그 말이야. 네. 네 아버지 나라가 네 나라니 달라고 하라 그 말. 상속 달라고 하라 그 말이야. 나라 임하옵시며. 네. 여기 무슨 경제성이 있어요? 육신에 무슨 도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날 영생을 주기로 원한 뜻,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로 원한 뜻, 천국을 주시기로 원한 뜻,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이루신 그 뜻 내게 주소서. 그 나라의 법대로, 그 나라의 뜻대로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왕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뒤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경제성이 있어요? 없어. 없어. 주님 바라겠어. 야, 너 들에 핀 백합화 길쌈하래? 저 까치들 찾고 다 막 물건 싸놓고 먹고 살대? 다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너일까 보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겠더니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육신이 살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서 오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넉넉히 주실 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소유하기 위하여, 그의 뜻이 나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누가 무슨 죄를 짓든 나는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내가 범죄한 죄도 용서받기 위해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기 경제성 있어? 예. 내 주님 가르친 기도 책 12권쯤 나올 텐데 다 구입해서 보시면, 아, 우리 성경 66권의 실상과 우리 기도 실상이 나오겠죠. 응?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냥 온다고 말하지 않았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읽어봐.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심에 그가 보고 말하더라.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를 보고, 야, 저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도다. 마왕. 이게 마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도다. 이 말은 예수가 마왕 마귀의 종이라 이 말이야. 종. 예수를 그렇게. 응? 예수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야. 마귀 손아귀 있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멘 합시다. 그런데 마귀의 쫄개로 취급이야? 응? 쫄개로? 그때 뭐라고 그러냐? 야, 너희는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나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성령은 왕이십니다. 거역할 수 없는 왕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영이라고 할 때는 성령,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할 때는 성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성부.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으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내게 올 때 그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게 오소서. 나를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소용대로 쓰시려고 할 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없는 것이 있겠느냐? 천지의 세상 만물은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가지신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됩니까? 내가 가진 것은 예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돈을 오손 놔서도 이 큰 기회를 줬습니까? 예수 있으면 그 예수가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아니 아,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예수 있으면 사람 있고 돈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예수가 없는 교회 부흥되는 거 봤어? 부흥한데 예수 없는, 예수 있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야. 예수는 생명의 양식이라 했으니 수많은 영혼들이 막 예수 있는 교회 와서 막 뜯어먹으려고 오는 거야. 먹고 살려고 오는 거야.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 있는 교회는 계속 뜯어먹고 살으라고 예수만 말아. 오늘 아침에도 예수의 피와 살을 말했다 이 말입니다. 오는 거예요. 영혼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내 안에 있다는데 이 힘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슬림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뭐 이건 뭐 죽을 각오가 돼야 되잖아. 테러? 어? 걔들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어? 그것이 알라의 사명인 명령인데 생각 한번 해봐.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나? 응? 그런데 무슨 힘이냐? 그들이 그들의 역사의 영을 이길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이 말이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을 감히 그 나라에 대항하고 그 임금에게 감히 도전해? 사함 없지. 사함 없어. 응? 생각해봐. 우리가 2조 500년 역사가 엊그저께 왕정신태가 군주주의 시대가 지나갔어. 그런데 그 임금 앞에 가서 어느 누군들 감히 도전해? 저놈을 갖다 능지쳐 참하고 목을 잘라 죽여라.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한마디로 끝나는 것은 왕의 실권이라 이 말입니다. 왕의 실권.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왕이 내 안에 그 나라를 가지고 와서 그 나라의 힘으로, 근데 그 나라를 감히 건방지게 내가 도전하고 고역혀? 이거는 독사굴에 손 놓는 거지. 이건 아니지, 이거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던 욕을 얻던 침을 받던 뺨을 때리던 그는 회개하면 용서받던, 왜 그분은 내 죄를 대속해주러 왔기 때문에. 그러다 성령님은 죄를 대속해, 성령님이 제사해 주는 거 봤어?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성령 불러 죄가 싹하게 없어도 그럼 예수 피는 개피냐?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아닌 소리를. 성령불로 죄를 태우려면 무드로 예수가 와서 피 흘려. 죄는 회개해서 예수의 피를 만나서 도말시켜야 되는데 무슨 성령불로 예수 죄를 태워.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응?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나라를 가지고 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이분은 고역이 안 되는 분이래. 이분이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왕의 권세가 나타나나니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해서 능력 있는 자가 될지언정 고역해서 망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너무 감사하지.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보세요. 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모든 설교는 주일날 2부 예배만 말고는 거의 목회자들이 듣는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있어요. 주일날 2부 예배 설교는 뭐 초신자, 믿음 없는 사람, 믿는 사람 다 모이니까 그때는 거기 맞춰서 쭉 커지.
예배 중에서 가장 평범한 설교가 2부 설교예요. 그래서 1부나 3부나 계속 참석해서 은혜 받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알아서 해요. 신세 생각해서요. 누가 뭐라고 했어? 신세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봐. 나를 피로값 주고 샀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 전삼고 계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비싼 나라가 된 거야. 그만큼 값비싼 사람이 된 거야. 근데 값비싸게 예수 피로값 주고 사서 성령이 나라를 가지고 내 안에 오신 왕이 계신 천지를 합쳐도 살 수 없는 그런 값을 주고 산 이 값이 승질이나 내고 화나 내고 텔레비나 보고 자빠졌으면 얼마나 값이 없느냐 이 말이야 이게. 아멘 주며. 얼마나 무가치하냐 이 말이야. 참 아이고 참 다 같이 몰라서 그랬시오. 왜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충청도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 충청도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요.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럼 우리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이 아니라 전부 천국에서 살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 그 나라의 백성이요. 그 나라의 임금의 자녀요. 이게 성령을 모신 사람의 철저한 자격이요, 우월감이요, 나라의 힘인데 뭐 인정으로 해야지. 인정을.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울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우린 죽었구나. 우린 죽었대. 한마디로 죽었대. 왜 그럴까? 사울이 사울을 기름부어 세운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졌어. 여러분이 수 없는 불가능이 와도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을 피 흘려주시고 너를 우리를 제사하시고 성령님이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분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마라. 아멘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상실해서 기름 부어 세워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그럼 그분이 싸우시도록 해야지. 지가 그분을 제쳐놓고 싸우려고 하니 제 힘으로 뭐를 하고 있어요. 안 되지. 벌벌 떨고 있어. 결정 내려야 돼. 항복하자니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되겠고 덤비자니 아주 현장에서 죽겠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항복하면 죽이지 않고 전부 노예로 부려먹어. 그 대신 덤비면 싹 죽여버려. 이게 죽을 것이냐 나는 노예로 부림을 당할 것이냐 벌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찌익 가는 것이 오더니 왕이여 네가 누구냐? 이세 여덟째 아들 다윗입니다. 우리 형들이 여기 와서 제가 면회 왔습니다. 맛있는 것 좀 갖고 왔지요. 뭐 볼까? 그냥 양을 잡아서 구워왔습니다. 성경은 없어 그들이. 거기는 뭐 양이 주식이니까 양보기가. 근데 어쩐 일이냐? 왕이요 저기 저 짐승 같은 골리앗 저거 내게 맡겨주시오. 제가 가서 한 칼의 무가지를 쓸어서 머리를 내가 메고 오겠습니다. 야 이 자식아 온 나라가 벌벌 떠는데 너 지금 장난하고 있냐 어린 것이 이 자식아. 아닙니다 왕이요 제가 양을 칠 때 이리가 올 때 그거요 이리가 올 때 그 골리앗이 그 큰일이 해보고서 못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리가 올 때 그 그냥 쫓아가서 그냥 알빼기를 찌고 양을 뺏고 그걸 그냥 단숨에 네. 앞만 봐도 다윗이 그를 용맹 있는 자로 보이질 않아. 보이질 않아. 성령이 쓰는 자는 얼굴이 전부다 그냥 풋배추같이 낙낙하니 생겼어. 별 아기가 있어 벌 있어 싸울 아무런 것도 보이지도 않아.
나 같은 사람만 이렇게 생겼지. 그리고 그렇게 생겼어. 이게 뭐라고 하느냐. 야, 참 이게 어린 것이 저 얘기를 하고 앉았고, 야, 왕은 수많은 장군을 보내도 딜레드 장군들은 저들 나가라고 할까봐, 네가 나가라고 할까봐 벌벌터, 네가 나가라고 할까봐서 딱 한 번 죽으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지가 나간대. 그러니까 사울이 결단을 해. 아, 어차피 죽는 거 잠시 저는 골리앗 농락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랬는지도 모르지. 그렇게 네가 양을 칠 때 그런 사나운 이리를 네가 때려부시고 쳐부시고 양을 지켰다면 한번 가봐라. 그 대신 내가 갑옷을 줄게. 직가는 것이 사후에 갑옷에 자빠져가지고 이런 놈이 무슨 싸움을 얻었어. 왕이요, 이 갑옷 안 됩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 이놈아, 갑옷도 없이 가서 무슨 싸움을 해, 이놈아. 싸움을 해, 이놈아. 벗고 가겠습니다. 응? 그리고 갑옷을 벗어 던지고, 예, 평소에 자기가 양을 치던 그 물맷돌 딱 들고, 그러고서 물맷을 가지고, 그러고 딱 갑니다. 야, 골리앗아, 이 새끼야! 너 커서 돌에 잘 맞겄다. 지금은 돌이 비껴가는데, 크니까 얼마나 잘 맞겠냐, 이 말이. 성경에는 없어. 예를 들면, 응? 조그만 한 것이 막, 말이 타구집니다. 말이 타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고통을 받아도 두렵지 않게 핍박을 받고 이기는 사람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오래가면 져. 이 사람은 오래가면 진다니까. 갈수록 강해지는 사람 있지? 갈수록 강해지는 사람. 그게 뭐냐? 겉으로는 매맞고 지는 것 같은 속으로는 언제나 완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있다 이 말이오. 응? 하, 그러니까 야, 응? 골리앗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못된 소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야 인마, 지가 가진 건 고작 너 창하고 가느냐? 응? 그게 던지면 어디까지 가겠니? 네가 창올 때 나는 피하면 되거든. 칼은 얼마나 가? 너게 가까이 가야 쏠 텐데 나는 거기까지 안 가. 여기서 싸워? 어떻게 해볼래 네가? 어떻게 해볼래? 응? 너 죽고 싶으냐? 자, 지금 간다잉? 총인 세례잉? 지금 무엇이 가나 봐 인마! 똑바로 뜨고 봐 큰님이. 대가리 그니까 눈도 그럴 거 아니오? 성경에는 없어. 싸울 때 무슨 말은? 응?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이면 여러분, 응? 일개 군단이 몇 명인데 만군이면 천사의 만군을 여러분 못 보셨지요? 만군. 그 천사가 이 미가엘이 가진 만군의 이 군사라는 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군사가 다 덤벼도 한 부대도 무뎌보는데 만군을. 근데 아람 나라 군대를 히스기야를 쳐보시려고 올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천사 메시가도 죽여버리고 와버렸어요. 안 보이는 천사가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맷돌을 돌립니다. 창이 날라올 수도 없는 거리, 칼이 올 수도 없는 거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도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리가. 가더니 이마빡에 꽉! 백계손이 벌떡 자빠져. 가서 칼로 그냥 소다리를 쓸듯 모가지를 쓰려가지고 기놈의 머리끄댕이를 꽉 메고서 혼자, 야 인마 너 와서 같이 메고. 얼마나 대가리가 큰지 혼자 메고 올 수가 없어. 예, 이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계시다면 아, 이 힘은 엄청나지. 자, 다윗이 귀신 쫓아다니는 데 있어? 골리앗은 잡았는데 귀신 쫓아다니는 데 있어? 없어. 그런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 아, 병 고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에 힘이 있으니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힘을 과시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역하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거역한 죄로 사함받지 못할 죄로 심판밖에 더 있어요. 이야, 뻔히 눈앞에 많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녁마다 와서 기도요. 기도할 때 그냥 보세요. 우리 딸 이거 대주시고 우리 아들 이거 대주시고 맞아.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발동되면 해주시고 안 해도 그님이 무서워서 도망가. 그님이 무서워서 도망간다니까. 보세요. 이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눈을 쳐다보다가 여기 좀 보시오. 여긴 줄 아십니까? 그놈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우냐? 아주 한마디면 박살날 예수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힘이 들어있으니 그냥 앉히다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성령의 뜻에 성령의 감동에 감화 절대 복종만 하면 성령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나라의 힘이 엄청난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 통회에 말이지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 우리는 성령 앞에 사용당할 때 절정의 때 주님이 오셔야 한다. 제가 그러잖아요. 주님 윤석전 목사를 주님이 불러갈 때 가장 주님을 사랑할 때 불러가 주세요.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간절하게 주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인정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잘 모시고 순종해서 성령이 감동 감화하는 대로 내 인생이 움직여가게 하옵소서. 바람이 이무위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게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자는 이러한 자라겠으니 세상 사람들이 주여 전혀 예측 불허의 역사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왕의 권세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기도할 능력, 전도할 능력, 충성할 능력, 순종할 능력을 주소서. 성령의 힘으로 마귀 사단 귀신을 이겨 그 나라까지 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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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내 안에 모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모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감동 감안해 모시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 따라 음성 따라 감동 감안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할 수,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아들 내놓으신 그 피의 공로에 내가 감동하여 회개했을 때 주님 나를 거룩한 걸음을 받으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셨습니다. 내 안에 모신 성령님 아버지 성령의 음성과 감동 내가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무심했던 나 적극적으로 살았던 나 주님 내가 영혼의 때를 알지 못했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보내신 성령 이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거룩하다 하시고 아버지 보내신 성령 말씀 따라
내가 날마다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쓰실 때 능력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 능력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이 쓰시고자 하는 금성을 무시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보내신 성령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실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핏값을 무시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보내신 성령의 음성 따라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가치를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에 따라 이렇게 살라는 그 말씀 내가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제는 살 수 있는 능력이 넘치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화 주시는데 감동 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따르지 못해서 성령을 무시하고 하늘 옆에 등간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육신을 절박할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을 절박할 이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싸워이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날마다 이 육신의 뒤에 산의 뒤를 뿌리뽑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들려주시는 성령의 목소리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 나에게 주신 기회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 나를 위해서 아들 내놓으신 아들값 할 수 있는 님 세상에서 먹을 것보다 아들의 가치를 인정하여 살 수 있는 님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오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내놓으신 그 사랑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날마다 아버지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들 목숨을 받은 나의 인생 이제 세상 생각 따라서 세상의 죄를 따라서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값의 가치를 살 수 있는 것 그를 위해 보내신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거룩하게 지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놓으신 그 사랑 내가 왜 그 사랑 앞에서 주저주저했는지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죄운대로 살아서 그랬습니다. 보내신 성령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심정 같은 마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장악하여서 나의 인생 가치 있게 영원의 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게 주님이 다 이뤄주셨는데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의 음로 의지하여 되는데 우리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내가 예수의 빚값도 무시하고 보내신 성령의 권세도 무시하고 그렇게 내가 내 처형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시했던 나 아버지 주님의 심정을 무시했던 나 성령의 음성에 상관없이 영신의 수용 따랐던 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사단의 지혜를 보고 알고 꿰뚫고 지지 않는 사람 이기는 사람 주님의 목소리 따라 이제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아버지 같이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알려주신 아들 예수를 내 피의 가치 내가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이사 그 피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세상과 썩어죽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값 가지고 영령의 거룩한 음성 따라서 살아날 내가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가치 있는 인생 주님 원하는 인생 내 안에 승리하는 인생 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인정할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나로 내 생각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알려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구할 것은 회개를 통해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아버지 세상과 싸우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서 성령님을 통해 성공하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계심으로 함께 계심으로 보내신 확증하신 성령님 오늘 내가 무시했던 걸 회개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게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 따라서 시시각각 분별 잘해서 믿음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하는 인정
주님을 기쁘지 않은 사람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에 내가 더 이상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고, 아버지 주님이신 보내신 성령의 음성을 내가 어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거역 없이 내가 능력 갖고 살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실천이 나의 인생에 행사되는 귀한 인생 내가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피로 갚은 나의 삶이 나의 생각으로는 육신에 빠지고 나의 생각으로는 육신에 속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위해 보내신 성령의 감동 따라 가만 따라 성령님 부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가치,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믿어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내가 알 수 없는 육신의 결박을 아버지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니 다시는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나의 지혜 나의 지식의 한계가 아버지 영혼의 때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 머리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뜻대로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설정하여 날마다 들려질 주님의 목소리 그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듣는 목소리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회를 잊어버리는 이 부득한 일에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 아들 내놓으신 그 핍값 내가 해야 됩니다. 세상에 썩어져야 될 것 내가 해야 됩니다. 소금처럼 썩어지고 녹아지고 빛처럼 이 세상에 빛을 밝히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성령님만 나를 의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그분이 그냥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피로값 주고 사서 자기 집에 자기가 우리를 전삼고 쓰려고 오시는데 우리는 그의 것으로 인정을 안 하는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무지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기쁘신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거역하거나 해방하면 사함이 없다 했으니 정신 바짝 차려서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의 종을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권세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거역하거나 해방죄로 비참한 영혼의 때가 오지 않게 하시고, 저는 복종하고 순종해서 주 뜻 이루기 위하여 육신의 요구, 육신의 정욕, 육신의 모든 생각을 다 이겨버리고 사단이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100% 그가 사신 그의 권리를 인정해 드리면서 하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오. 윤석준 목사부터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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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되시오. 감사합니다.